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부화실에 있던 물고기가 알을 낳았어요. 보면은 여기 곰팡이 핀 알도 있고 여기 수정된 알도 있거든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곰팡이 핀 알이 있고 곰팡이가 안 핀 알이 있어요. 그 좀 투명한 알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투명한 알이 있죠. 이게 지금 수정란이에요. 수정이 된 거예요. 얘네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부화를 할 건데, 이게 어떤 어종의 이제 알이냐면, 어미가 이 안에 아직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지금 검은색 나비 같은 물고기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지나가는데. 보시면은, 저 검은 물고기가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해서, 그 진러미가 긴 잉어가 있어요. 개량종인데 그 중에 검은색이거든요. 원래 제일 잘 알려진 건 은색종이고 얘는 검은색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거나 많이 홍보가 된 물고기가 아니에요. 원래 가격도 조금 있던 건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번식을 했어요. 좀 국내에 좀 싸게 유통해 보려고 번식을 했는데 좀 나와볼래? 잠시만. 아,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쟤 그냥 굳게 잡혀주면 안 될까? 근데 지금 어미를 하나 잡았는데요. 이게 암놈이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보면은 완전히 검은색의 나비 같은 진어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국에서 수입된 애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완전히 검은색이라 그 흰색 물고기들이랑 같이 두면은 뭔가 그림자가 지나다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개량이 굉장히 어렵고 고정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아직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번에 번식한 치어들 잘 고정을 해서 국내에 좀 싸게 풀어보려고 이번에 종어를 갖고 와서 이번에 번식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번식하는데. 이 잉어과 해물고기들은 이제 겨울철에 에너지를 이제 비축을 해놨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산란을 하는데 여기는 실내다 보니까 수온이 이제 금방 올라가서 금방 번식이 된 것 같아요. 봄에 굉장히 특이하고 이쁘죠. 얘네는 이제 산란이 끝났으니까 좀 체력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옆에 수조로 넣어주고요. 좀 쉬라고. 나무 한 마리도 잡아서 넣어버리고. 근데 지금 나무 한 마리도 잡았는데 얘가 아까보다 퀄리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걔보다. 그러면 검은색이 더 강하죠. 얘도 이제 넣어줄게요. 어우. 네, 지금 보시면 알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알이 붙어 있는 요 수초 같은 게 어소라고 그러거든요.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은 설 붙어 있으면 썩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고 이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인공 어초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걸 넣어주면은 여기 알이 이렇게 골고루 붙어요. 보면 수정률이 한 40% 50% 되는 것 같거든요. 하얗게 뜬 애들은 곰팡이가 핀겨고 이제 곰팡이가 핀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좀 투명한 애들 있잖아요. 투명한 애들 이런 애들은 수정란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눈 같은 형태가 생긴 애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있으면 부화를 하고요.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에어레이션 같은 거를 곳곳에 많이 해줘요. 저는 지금 촬영하는데 하도 수면이 일렁여서 지금 잠깐 빼놓은 상태인데 여튼 그렇고요. 이 정도 알이면은 한 만 마리? 조금 넘을 거예요. 만 마리 정도가 조금 넘게 부화를 할 것 같고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잉어과가 원래 뭐 10만 마리, 20만 마리는 거뜬히 났는데 제가 좀 어린 체어를 써가지고 어린 종어를 써가지고 알을 굉장히 조금 난 편이고 수정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 암놈 한 마리에 순놈을 두세 마리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잉어과면 제가 종어가 없어서 한 마리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정률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기에는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여러 번을 하려고요. 오늘 알들이 많이 있죠. 이제 하루 이틀이면 부화를 할 건데 제가 이거 부화하면은 첫먹이 먹는 것부터 해서 성장 과정을 조금씩 보여드릴 거고요.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는 이제 번식 자료가 좀 많이 없어요. 이게 고정도 잘 안 되고 딱히 누가 뭐 번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안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얘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영상 올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튼 오늘 영상은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가 이제 번식을 해서 알 영상 올린 거고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좀 번식기를 올려볼게요.
근데 뭐 좀 뭔가 할 내용이 없네요. 아직 알 상태라 이게 좀 부화가 돼야 제가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어우 눈부셔.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또 다음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